모스크바 인근의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폭발했습니다. 이곳은 크렘린의 주요 군사 비행장 중 하나인 치칼로프스키 공군기지인데요.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항공기 두 대와 헬리콥터 한 대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은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는데요. 지난 18일 공작원들이 치칼로프스키 공군기지에 침투해 폭발물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아닌 공작원들이 공항에 침투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공격에 성공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러시아 당국은 공작원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관리들은 상당한 히스테리를 일으켰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당 공군기지는 소위 푸틴의 종말이날 비행기로 불리는 일류신 80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비행기가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구소련이 1980년대 핵폭발에도 견디도록 개발해낸 비밀병기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안토노프 148 및 일류신 20 항공기 2대와 밀-28N 헬리콥터 1대가 손상됐습니다. 밀-28N 헬리콥터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격추에 활용됐는데요. 꼬리 부분이 폭발로 손상됐습니다. 아직까지 종말이날 비행기가 파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를 파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달 30일에는 프스코프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러시아 공군 주력 수송기인 일류신 76 4대가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쿠르스크 비행장이 우크라 종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전투기 5대가 파손됐고 2개의 판치를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S-300 방공 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노브고로드의 군용 비행장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공항 격납고에 화재가 발생해 항공기 한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 내륙 군용 비행장 두 곳이 공격을 받아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